자, 오늘은 2016년도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저는 201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또 새해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른데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후회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들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은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또 일찍 가신 분들은 지금 입국하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 고민을 합니다. 중국에서 놀자니 그 시간이 아깝고 한국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참 지난번처럼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음이 몸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재입국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 물정도 좀 압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야, 조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까? 조금 더 쉬운 일을 할 수가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벌었던 돈으로 중국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는 분들도 계시고 기반을 잡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하루하루 땅값이 달라지는데 어디 이런 데 조금 투자할 곳이 없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포들의 생각을 귀신같이 알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도 이제 한국으로 재입국하신 분인데요.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벼룩시장을 통해서 신문에 난 광고를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건설회사라는 회사였는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건설회사 방면으로 일을 했고 또 부동산 관련 일을 해서 집을 사고 또 이렇게 입주하고 계약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하던 일이니까 한국도 뭐 별로 다를 게 있는가 해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갔더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고요. 그래서 합격이 되어서 언제부터 일을 하시오. 예, 그래서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예, 여기는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조금 편한 일을 하는구나. 참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분처럼 많은 동포들이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은 전화를 하는 거랍니다. 예. 수많은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곳에 전화해서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나와 보시라고 선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네, 땅 사겠습니다. 뭐 좋은 곳 있습니까? 하고 얼른 나와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해도 그래도 계속 하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방 그 회사에 입사한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말 허리 구부려서 식당에서 간병으로 일하느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상식들 막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이분이 참 기분이 좋았대요. 야,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에 나와서 이런 것도 다 배우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다 교육을 받는구나 싶어서 그런 참 엄청난 지식들이 엄청 도움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것에 참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나니까 팀장이란 분이 예, 서류를 하나 슬며시 내밀면서 이 땅을 당신이 계약하시오. 당신이 땅을 저기 하려면은 먼저 직원이 땅을 사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땅이 뭔가 하면은 화성에 있는 땅인데 지금은 한 평에 얼마 하지 않지만 이 땅이 엄청나게 올라서 굉장한 돈이 될 거니까 당신이 이 땅을 돈을 얼마 갖고 와서 계약을 하시오. 계약을 하면은 이렇게 계약서를 써드립니다. 서류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내미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만 들으니까 정말 좋구나 막 가슴이 뛰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고 앉아서 할 수가 있겠구나 막 기대를 하면서 서류를 받았는데 자기가 계약금을 갖고 오면 이 계약금을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내 돈을 가지고 가려면은 이 계약서에 회사 직원이라든지 회사 사장이라든지 회사 상무라든지 회사 전무라든지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받는 사람, 땅 주인의 이름에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 회사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이상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 땅이 진짜라면 그 땅 주인을 데리고 와라. 근데 회사를 믿고 돈을 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상식이 있고 똑똑한 분이니까 수상하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계약을 하고 돈을 주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회사만 믿고 돈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몇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땅을 계약을 하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수상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곳에서 한 달을 버티면서 한 달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곳에서 말하는 거 다 적고 기록을 했어요. 수첩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뭘 하라고 뭘 어떻게 하라는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갈수록 더 수상해지더래요.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분은 자꾸만 땅 사라고. 당신 돈 갖고 와서 당신이 먼저 땅을 계약해야지 딴 사람한테 땅을 팔 수가 있지. 그러면서 계속 땅을 사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이분은 수상하다. 내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킵니다.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땅 살 사람을, 고객을 당신이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도 알지 못하는 땅을 내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수 있나?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 직원이 팀장이 하는 말이 당신 중국에 집 있다고 했잖아. 면접할 때 다 물어본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런 거 일일이 또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 잘합니까? 중국에 집 있다고 얘기하거나 통장에 돈 얼마 있다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당신 이렇게 말해라. 나 이걸 못 믿겠거든. 이 땅이 가짜면은 내가 중국에 있는 내 집 당신에게 줄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할게. 그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그 말을 따라서 열심히 한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땅을 하나를 계약을 하고 땅을 잔금까지 다 치르면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땅이면은 10분의 1을 그 사람 준대요. 데리고 온 사람에게. 그러면은 본인은 말 잘해가지고 앉아서 얼마를 봅니까? 300만 원을 버는 거죠. 3천만 원짜리 땅을 팔면. 그러니까는 소소하게 수입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곳이 좀 수상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이미 자기는 계약금을 얼마를 넣고 또 자기 명의로 땅을 산 사람도 있는 거죠. 직원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이제 돈을 내 돈을 채워 뽑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제 그 이제 회사에서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뭐 어디 가서 어떤 땅이 있고 우리는 땅을 살려면 직접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해도 직접 가보고 주인을 우리가 돈을 건널 때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그 사람을 당사자를 확인해서 100만 원이라도 건네는데 참 이상하게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해서 그냥 가면은 마음을 확 다 빼놓는데요. 당신이 이 길을 하면은 돈이 얼마가 벌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일해서 그렇게 고달프게 일할 게 있는가 여기 있으면은 몇 급만 하면 얼마가 들고 어떻게 들고 얼마나 돈을 버는가 그 얘기만 듣고도 우리 동포들이요 땅을 보지도 않고 이 땅 주인이 누군지 듣지도 않고 그럼 빨리 이 통장에 돈 빨리 입금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채 가요. 이러면은 예, 그 말 그냥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킨대요. 근데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말을 들으면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렇게 달콤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고 한 달 있다가 왔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이제 오셔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가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우리 동포들에게 알려주시래요. 이런 데가 있다. 건설회사, 부동산회사, 번듯한 강남에 사무실을 내놓고 예, 그렇게 우리 동포들을 유혹하는 곳이 참 많이 있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우리 이제 동포들이 땅을 산다고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300만 원 계약금을 걸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땅을 산다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을 안 산다 하면 그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계약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끝까지 땅값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그 계약금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진짜 번지수가 있는 땅이라 하면은 그만큼 돈을 벌까요? 아니에요. 우리 동포들에게 한 평에 150만 원 팔은 땅은 실제로 가보면 예, 뭐 만 원, 이만 원도 안 하는 땅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해서 그 번지수의 주인이 내가 돼도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팔려고 해도 예, 10분의 1도 못 건지는 예, 100분의 1도 못 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이제 한국 사람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명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도 이 사람들은 예, 노숙자들 뭐 그렇게 해서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빌려온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그 회사를 믿고 계약금을 걸어도 땅값을 내놔도 나중에 그 회사에 가서 이 돈 내놔라 하면은 받은 사람의 법적인 서류에 회사 직원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의 그물을 살살살살 피해가고 앉아서 호주머니에 돈은 챙기고 예 그렇게 돈 갖다 주려고 줄 수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다는 겁니다. 앉아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많이 홀려갈까요? 이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곳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예, 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돈 많이 번다는 그 소리에 뒤에 있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따져볼 생각을 하지를 않고 또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따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 번다는 그 소리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욕심만으로 가득해서 살아가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곳에 엮여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런 탐욕을 따라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곳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죠. 몸은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예, 잘 믿는 것 같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에 우리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나쁜 습관과 악의와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교회도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세상을 따라서 틈만 나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주님이 가득하십니까? 욕심이 가득하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쉽게 돈 번다는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요새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일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좋은 일자리가 나가지고 쉽게 돈 번대요. 조금만 돈 넣으면 그것이 나중에 몇백만 3배 되고 4배 되고 너무 좋은 일자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단계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수인처럼, 예, 하인처럼 부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돈 버는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특별히 다단계를 통해서 이단이 또 침범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상한, 예, 성경 공부하러 가자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중사랑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돈 버는 곳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주시는 말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러 갑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버리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내가 누리고 살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읽은 구절에 보면 떠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죠.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우상 단지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소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 집을 버립니까? 어떻게 이 물질을 다 버립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립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습관과 삶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전에는 얼마나 무도장에 가서 춤추는 거 좋아했습니까? 그 버렸죠. 그죠? 자식 사랑도 버렸죠. 자식을 주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던 그런 사랑을 버렸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옛 습관을 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관이 있는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욕망이 있는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탐욕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보니까 남성분들만 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술에 취하시더라고요. 새해에는 이 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욕하고 미워하던 미움을 버리시고 아내를 증오하는 증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1년 내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해야죠. 호화궁궐에서 살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당장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었고요. 이 평지에 도시에 살기 좋은 곳에서는 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베델 동쪽 산에 거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화 궁궐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나그네로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까지 했습니다. 애굽에서 피신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게 되는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당장 그것이 우리 눈앞에 턱하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후고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일한 돈 못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생활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예수 믿어서 뭐 하는가? 내가 이렇게 교구장, 지역장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복인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당장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맺혀집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가 이래? 이러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앞으로 전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고단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편안하고 호화궁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 더 큰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저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 벌려고 한국에 왔고요. 지금도 돈 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아시면 됩니다. 자, 물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채워진다는 이런 예,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이런 유혹하는 것이 다단계 많아요. 요즘은 핸드폰까지 다단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다단계는 내가 한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팔은 이익이 나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누가 나를 데려가면 내가 팔은 어떤 이익이 그 사람에게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또 한 사람 데려오면 내가 파는 것과 내가 들어오는 사람이 나를 데려온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고안을 했는지 참 편하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기 살기로 사람들 데려가요. 왜냐면 가만 한 사람만 데려오면 그 사람이 파는 것이 이익이 나의 호주머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다단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글로 이제 막 유혹해서 가는데 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노동하지 않고 생기는 이익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예, 쇠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이 그냥 확 가죠. 그런데 그냥 확 쏠려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와 조카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굳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돈 10원에 발발발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0원에 1000원에 발발발발 합니까? 발발발발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는가 하면은 롯하고 아브라함이 자, 너무 이렇게 서로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고 소가 많아서 그런 걸로 너무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한 군데 살 수 없으니까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내가 하겠다. 물질 따라 살아갔습니까? 욕심 따라 살아갔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 그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해봤어요? 조카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에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가 넘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었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는 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건요, 땅을 많이 갖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자기 사라, 무덤 하나밖에 땅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그리고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이렇게 복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손해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끌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